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윤영수 작가의 윗마을 혼인잔치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재미있고 또 황당하고 또 웃기기도 한 이야기인데요. 현주라는 아가씨와 동혁이라는 젊은이가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식이 열리는 결혼식장에 이 두 사람이 집안과 약간의 친분이 있는 어떤 두 여자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두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소설의 끝까지 이어지면서 어떤 파문을 일으키게 되는데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잘 들으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윗마을 혼인잔치 윤영수. 단발머리의 아줌마가 결혼식장에 들어가려 했을 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사람은 건강한 20대의 호텔 종업원이었다. 갑작스러워서 놀라기는 했지만 강압적이라 할 수는 없었다. 그가 환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큰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하객분들의 좌석이 꽉 차서 들어가실 수 없다고 속삭였다. 앉아서 식사는 못해도 결혼식 구경은 해야겠다며 그에게 항의하는 동안 또 다른 긴 파마머리의 아줌마가 마침 조금 열린 식장 문틈으로 들어가려다 식장에서 나오는 다른 종업원과 맞닥뜨리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종업원들이 저희끼리 환히 웃으며 품위 있게 인사를 나누었기 때문에 항의하던 아줌마들은 졸지에 배운 것 없고 말도 안 통하는 무례배가 되어버렸다. 식장 밖에서 서성대는 이들은 그들 외에도 연함은 명은 되었다. 둘씩 짝지어선 두 쌍은 부부로 보였고 나머지 젊은이들은 신랑 신부의 친구들인 듯 했다. 손님을 불러놓고 결혼식도 배주지 않다니. 꼭 5분 늦었구먼. 파마머리의 말에 단발머리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시 27분이니 항의한 시간을 5분 잡더라도 22분은 늦은 셈이었다. 파마머리가 자신보다 빨리 온 것도 아니었다. 둘은 같은 승강기를 타고 3층의 결혼식장에 올라왔다. 승강기에 탈 때 군데군데 자주색으로 물들인 요란스러운 파마머리가 뒤따라 타는 것을 단발머리는 분명히 보았다. 단발머리가 종업원에게 다시 다가서려는데 파마머리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식권 받으셨어요? 식권이야 받았죠. 부조금 낼 때 한 장씩 주더구먼요. 단발머리가 손에 든 식권을 내보였다. 이 식권 호텔 음식점 아무데서나 되는 거죠? 파마머리가 자기 식권을 팔랑거리며 종업원에게 물었다. 종업원은 여전히 환히 웃으며 스카이라운지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고 지하 1층의 어느 음식점에서나 가능하시며 입구에서 식권을 보여주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지하 1층으로 가시려면 건너편에 보이는 승강기를 이용해달라고 숨도 쉬지 않고 매끄럽게 말을 맺었다. 식사는 무슨 굶어 죽은 조상이 있나? 그래도 결혼식이 왔으니 입맛은 다셔야죠. 혼자 오셨어요? 파마머리가 다시 들러붙었다. 단발머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어느새 사라졌거나 승강기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종업원의 안내대로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이 정상인 모양이었다. 단발머리는 파마머리의 뒤를 따라 일식집으로 향했다. 파마머리의 주장으로는 중국 요리는 기름져서 쓸데없이 살만 찌고 한국 요리는 다 그 밥의 그나물이라 호텔에서 먹기에는 억울하며 다른 서양 음식들은 모양만 그럴듯할 뿐 맛도 없다고 했다. 단발머리도 일식은 나쁘지 않았다. 무슨 음식을 얼마나 줄지는 몰라도 일식이야
어쨌든 집에서 먹기는 어려운 별식임에 틀림없었다. 식탁에 마주앉은 둘은 우선 물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점심시간치고는 늦은 시간인데도 자리가 대부분 차 있었다. 식당 안이 어수선한 것으로 보아 정식 손님이라기보다는 결혼식 하객들인 듯 했다. 회색 체크무늬 상의에 그리 어울린다고 할 수 없는 밤색 바지, 화장기라고는 전혀 없는 맨 얼굴이 단발머리를 보고 파마머리는 두 번 생각할 것 없는 무식한 옆에네라고 단정했다. 남의 결혼식에 이렇게 무신경한 차림새로 나타나는 경우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는 개성 있는 여자거나 먹고 사느라 몸치장을 할 여력이 없는 시장판의 무식한 옆에네 둘 중 한 부류였다. 하늘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 화장이 진한 파마머리를 보고 단발머리는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든 한심한 옆에네라고 단정했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거리는데도 새빨간 입술에 눈두덩을 시퍼렇게 칠한 것은 이 나이까지 사내가 그리워요 라는 천박한 구호며 빨간색 매니큐어를 바른 긴 손톱은 살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나 지금 한가해요 라고 광고하고 싶은 100% 허영 덩어리 여자임이 분명했다.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없는 둘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파마머리는 좀 더 상큼하게 보이려고 눈을 깜빡거리며 자신의 고급스러움을 봐주기 바랐고 단발머리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싸구려 암컷과는 격조가 다른 점잖은 티를 내기 바빴다. 처음 말을 걷는 사람은 스스로 사교성이 풍부하다고 믿는 파마머리였다. 혼주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신랑 아버지와 저희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남편은 오늘 일이 바빠서 저만 왔죠. 그쪽은요? 신부인 현주가 우리 딸하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엄마끼리도 물론 잘 알고요. 그럼 나이가 비슷하시겠네요? 저요? 현주 엄마랑 동갑이에요. 뱀띠. 그쪽도? 단발머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파마머리도 억지로 입가를 끌어올렸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10년은 더 위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둘은 상대방의 늙은 얼굴이 바로 자기 모습임을 깨닫고 똑같은 수준으로 맥이 빠졌다. 신랑 집이 부자라면서요? 인품들도 좋으시고. 파마머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공식적인 찬사를 끄집어냈다. 옆 테이블에서는 까르르 까르르 웃음이 터지는데 이 말뼈 같은 여자와 묵묵히 숟가락질만 하다가는 비싼 호텔 음식 얹히기 십상이었다. 동력이네요? 파이프 회사 사장이에요. 수도 파이프. 방바닥에 까는 동파이프 그런 거. 몇 회사가 독점이라 불황이 없대요. 그 많은 재산 누구 차지겠어요? 네 집 딸인지 복 터졌죠. 단발머리의 말에 파마머리는 표나지 않게 한숨을 쉬었다. 제 밥도 찾아먹지 못하는 바보 딸년. 딸에게 그녀는 현주의 신랑감을 꼬여보라고 종용했었다. 버젓한 학벌에 살집까지 마련해놓은 1등 신랑감이 어디 흔한가? 친구가 먼저 점 찍었다 해서 손 놓고 구경만 하라는 법은 없다. 아닌 소리로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야 누구 차지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다. 신부 집도 잘 사신다면서요? 단발머리가 물었다. 현주 아버지가 세무사잖아요. 아파트가 몇 채인지 몰라요. 워낙 이제 밝은 분이라. 야채 튀김과 생선회 몇 점을 가운데에 놓고 둘은 서로 많이 드시라고 우아하게 권했다. 단발머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자식에게도 돈 없으면 관시를 받는 세상이니. 파마머리가 고개를 살레살레 저으며 야채 튀김 접시를 단발머리 쪽으로 밀어놓았다. 돈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위장이 안 좋아요. 조금만 기름진 것을 먹으면 곧바로 체하죠.
신경이 워낙 예민해서요. 저런, 그래서 마르셨구나. 우리는 먹는 대로 살이 쪄서 고민인데. 이제껏 다이어트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허약 체질이라. 파마머리가 현기증이 인다는 듯 살포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허약 체질이시구나. 보기에는 날씬해서 좋으신데. 단발머리가 안 됐다는 듯 혀를 찼다. 파마머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졌다고 해야 할까? 교활해졌다고 해야 할까? 살기 등등하게 목청을 높이는 것보다 힘든 척, 약한 척, 엄살을 섞는 것이 사람을 대할 때 훨씬 이롭다는 것을 그녀는 쉰이 넘어서야 깨달았다. 보라, 이 말뼈 옆에도 단번에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가? 야채 튀김을 간장에 찍으며 단발머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살찔까봐 벌벌 떨면서 다이어트는 꿈도 꾸지 못했다고? 제 입으로 중국 음식은 쓸데없이 살만 찐다며 피하지 않았던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더니 거짓말에 색깔이 있을 리 없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해서 생긴 말인 모양이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남의 속이 빤히 들여다보는 것이 나의 덕이지 싶어 단발머리는 기분이 훨씬 느긋해졌다. 신랑 신부는 좋겠다. 부모 보게, 돈 보게. 남부러울 곳 없는 집안이잖아요. 파마머리는 배춧잎과 당근을 쌈장에 찍으며 쉰이 넘어서도 체중 조절을 위해 튀김을 포기하는 자신이 멋지고 기특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저희들끼리 좋아하고 저렇게만 자식들을 짝지을 수 있으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단발머리는 긴 젓가락으로 이것저것 헤집으며 환갑이 내일 모레인 주제에 날씬해 보이려고 용을 쓰는 파마머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요새 싸구려 음식은 못 먹어요. 식중독 걸린다니까요. 호텔이 안전하죠. 호텔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아주었으면 하는 기대로 파마머리는 몇 번이고 홀을 돌아보았다. 아쉽게도 아는 얼굴은 뵈지 않았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해요. 기본 의식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단발머리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파마머리는 단발머리가 무식한 여자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단발머리의 남편이 신랑 아버지의 친구라면 사회적으로도 웬만한 지위에 있지 않겠는가? 그럼요. 그거야말로 사람의 목숨을 갖고 노는 거죠. 그런데 바깥 양반이 뭐 하세요? 파마머리가 조심스레 물었다. 공무원이에요. 고시 패스하고. 단발머리는 얼굴도 들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남편이 동사무소의 말단 공무원이라는 사실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 그 잘난 고급 공무원만 공무원인가? 사실 고급 공무원보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하급 공무원의 숫자도 훨씬 많고 하는 일도 훨씬 많고 능력도 훨씬 뛰어나다고 그녀는 굳게 믿는다. 어쩐지 점잖고 교양 있으시더라. 요새 공무원이면 최고죠. 철밥통이잖아요. 뭘요. 남의 남편들 죄 집에서 편안히 노는데 지금껏 일하는 게 안 됐다 싶죠. 평생 월급쟁이라 돈도 못 모았어요. 그쪽으로는 신경 쓰지도 않았고. 신경을 쓰지 않다니. 사실 단발머리는 죽어라 돈을 모았다. 남편의 월급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재주가 없었으므로 그녀의 검약은 눈물겨웠다. 가까이에 있는 슈퍼마켓들을 두고 물건값이 조금 더 싼 재래시장에 가느라 버스 세 정거장 거리를 걸어다녔으며 세 번, 네 번 기운 양말이나 네일을 집안 마당에 넣을 수가 없어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창고에 빨래줄을 따로 맨 적도 있었다. 남편과 자식들도 물론 힘들었다.
보너스의 수당까지 아내에게 털리는 남편은 지금껏 친구나 동료들에게 술 한번 변변히 사지 못했고 그녀의 아이들 역시 호강은커녕 그들의 표현으로 지리산 청학동 서당 아이들 수준의 문화생활을 해야 했다. 그런데도 실상 그녀는 그리 큰 돈을 모으지 못했다. 간이 작은 그녀는 그저 은행에 돈을 모았을 뿐 은행에서 돈을 구워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식의 사고는 감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0년간의 저축 덕에 겨울이면 코가 날아가는 반지하 월세방이 어엿한 단독주택 한 채와 전철역 앞 오피스텔 한 칸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 또한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억울한 심사가 남달랐다. 굳이 위안을 삼자면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남편의 동료가 그 돈으로 음식점 체인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목돈이 없어 사업에 끼지도 못하고 별 수 없이 공무원을 계속함으로써 지금은 도리어 형편이 바뀐 것 정도가 고작이었다. 돈이 문제인가요? 부자라고 하루 네 끼 먹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은 법 쪽에 있어요. 파마머리가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종합병원의 영안실이나 터미널 대합실, 시장판을 찾아가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 송사를 꾸미는 이를테면 일선 브로커에 지나지 않지만 법조인임은 분명했다. 법조인이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 법조 계시구나. 그쪽 양반들은 딱딱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 사모님은 착착 감기시네. 변호사세요? 남편의 체면을 깎아먹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파마머리의 머리와 화장을 살피며 단발머리가 은근히 비아냥거렸지만 파마머리는 칭찬으로 알아듣고 활짝 웃었다. 뭐 잘났다고 딱딱하게 굴겠어요. 살면서 가슴 칠 일 없으니 그것 하나 위안이지. 명절 때 누구한테 잘 보이려 선물 사본 적 없고. 좋으시겠어요. 변호사면 뭐 돈을 걸어 모으시겠구먼. 그깟 사무실이야. 인건비 주고 나면 얼마 남겠어요. 부모님이 주신 재산이 있으니 그나마 숨통이 튀지요. 친정 부모님이 금융 쪽에 계셨어요. 시댁에서도 좀 주셨고. 파마머리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온 어느 변호사 부인의 도도한 말씀을 그대로 읊었다. 그녀가 금융업과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그녀는 시장에서 일수를 놓았다. 돈 급한 사람의 숨통을 튀어주니 사실 자신은 다른 이에게 득이 되었으면 되었지 해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몇 명이야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다. 오갈 데 없다고 매달리는 반지하방의 모녀를 기어이 내쫓고 방 보증금을 챙긴 일이나 식당에서 일하겠다는 옌벤 여자에게 의림장을 놓아 목돈 주는 마사지 방으로 돌려버린 일 따위는 아직껏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에게 못할 짓을 했다 한들 목돈 챙겨 해외로 날아버린 그 턱수염 사기꾼 놈의 비하랴. 일을 당하고 돈 놀이는 절대 안 하리라 다짐했지만 남의 돈까지 물렸으니 그만둘 수도 없었다. 어쨌거나 그녀가 억척을 떤 덕에 그녀는 현재 건평 34평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의 주인이 되었다. 돈 놀이를 할 때에는 누군가가 돈을 떼어 먹을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건물 계약금을 치르고는 평생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격에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러나 막상 건물 주인이 되고 보니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1, 2층의 점포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수시로 업종이 바뀌었고 3층 사무실은 아예 비어 임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생각 끝에 그녀는 3층을 살림집으로 꾸미고 그곳으로 이사했다. 지금껏 살던 작은 아파트를 전세 놓았으니 일단 수지는 맞춘 셈이었다. 요새 그녀를 살맛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건물 2층에 미용실이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파마건 염색이건 손톱 손질이건 수시로 서비스를 받으니 귀부인이 따로 없는 것이다. 가끔 돈을 지불하려 해도
미용실 주인은 펄쩍 뛰며 받지 않는다. 미용실 주인은 세상을 좀 안다. 발 넓은 파마머리만 구워 삶으면 시장판의 여자들을 줄줄이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집안분을 만났네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공무원 쪽이에요. 친정아버지도 공무원이셨거든요. 요새로 치자면 농림부. 단발머리 역시 남에게 뒤지고는 못 산다. 평생 농사꾼으로 문혼에서 일생을 마친 아버지가 농림부가 아니라면 누가 이 땅의 농림부란 말인가. 어머니 역시 억척스러운 농사꾼이었다. 팔남매, 아들 둘에 딸 여섯을 낳고 키운 데다 허리병까지 얻어 말년을 꼬부랑이로 살았지만 돈이 아까워 끝내 병원을 마다한 전형적인 농촌 아낙네였다. 이 나이에 우리가 바라는 건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자식들이 제짝 찾아 행복하게 살면 그게 고맙죠. 그럼요. 우리야 이제 다 살았잖아요. 파마머리가 다른 쪽으로 말머리를 돌리자 단발머리는 내심 다행스러웠다. 신상 이야기가 깊어가다가는 들통이 날 수도 있었다. 비싼 돈 들여 결혼시킨다고 잘 살라는 법도 없어요.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단발머리의 말에 파마머리는 별거 중인 아들 부부를 떠올렸다. 하루아침에 부르르 친정으로 가버린 며느리도 어이없고 친정으로 온 딸을 혼찌검을 내어 당장 시댁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사돈들도 웃기는 인간들이었다. 게다가 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 성질이 독해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니 한 집에서 같이 살지도 않는 시어미를 왜 물고 늘어지는가 말이다. 당사자들이 정 싫으면 관둬야지 어쩌겠어요. 이혼한다고 세상 끝나는 것도 아니고. 파마머리의 말에 단발머리는 아이를 낳지 못해 고민하는 딸을 떠올렸다. 난소와 난관기능 저하, 영양실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의사의 말을 번연히 듣고도 영양실조였군요. 어째 처음부터 안색도 창백하고 몸이 부실하다 싶더니 혀를 차던 안사돈을 생각하면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자기 아들이 퉁퉁하니 이세를 위해서도 날씬한 며느리가 좋다며 기꺼워할 때는 언제고. 일식집에 잘 왔네요. 음식도 깔끔하고 생선도 싱싱하고. 오시기 잘했죠? 제가 음식은 좀 안답니다. 보라색 물을 들인 당근꽃이 예사솜씨가 아니면 파마머리가 지적했고 사각 접시 한 모서리에 뾰족하게 짜놓은 고추냉이도 보통 숙달된 솜씨가 아니면 단발머리가 찾아냈다. 서로의 신분에 맞는 그럴듯한 화제를 찾지 못한 둘은 자연스레 옆자리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신랑이 잘생겼다는 둥, 신부가 탤런트 뺨친다는 둥, 낯간지러운 칭찬이 한창이었다. 젊은 남자들 셋은 신랑만 추켜세우고 아가씨들 넷은 신부 편만 드는 것으로 보아 이들끼리도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 듯 했다. 현주 얼굴 아시죠?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파마머리의 말에 묘한 의미가 담겼음을 단발머리는 단박에 눈치챘다. 왜요? 손댔어요? 눈하고 턱하고 딴 얼굴 됐죠? 신랑 집에다 이르지는 마세요. 이 엄마 믿고 하는 얘기니까. 이르다니요. 어디 그런 인간 말종이나 하는 짓을. 단발머리는 당장 자기 배라도 갈라 보일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현주뿐인가? 현주 엄마도 쌍꺼풀에 잔주름을 다 폈는걸? 단발머리가 파마머리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자 파마머리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다. 내 눈은 내 쌍꺼풀은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 봬도 처녀 때는 한 인물 했어요. 쌍꺼풀 수술을 일찌감치 했는지 누가 알랴. 단발머리는 파마머리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얼굴에 손을 댔으리라고 확신했다.
단발머리는 근엄한 심판관이라도 되는 표정으로 한마디 못을 박았다. 잘났건 못났건 제 얼굴이 최고죠. 얼굴 뜯어고친 사람이 늙으면 귀신처럼 흉해진다잖아요. 내가 아는 친척 할머니도 젊었을 때 일본까지 가서 주름을 당겼는데 지금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요새 기술이 어디 옛날 같은가요? 아무리 옛날 같더라도 단발머리처럼 뒤웅스럽게 생겼다면 자신은 일찌감치 성형외과에 갔으리라고 생각하며 파마머리가 말을 이었다. 요새는 얼굴뿐 아니라 별것을 다 고쳐요. 가슴에, 다리에, 배에, 은밀한 곳까지. 그래야 잠자리가 화끈하다나. 파마머리는 웃느라 입을 벌렸지만 단발머리는 어이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신부가? 현주가 그렇다는 것보다도 요새 계집애들이 그 모양이라고요. 내 말은 다 뜯어고치고 시침이 떼면 걸레가 행주되냐 이거죠. 실컷 논 계집애들일수록 수처녀 행세를 하는데 순진한 사내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잖아요. 저런 미친. 단발머리가 자신도 모르게 흥분했던 모양이다. 식탁에 젓가락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만 국그릇을 쳤다. 그릇이 플라스틱이라 깨지지는 않았지만 흰 식탁보가 순식간에 된장 국물로 물들고 그녀의 바지로도 국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 엄마 흥분하셨네. 순진하시기는. 단발머리의 벌건 안색을 보고 파마머리가 손가락질까지 하며 웃어댔다. 여종업원이 식탁 위를 수습하고 물러가자 파마머리는 이번에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다. 현주는 좋겠다. 좋은 집에 시집가서. 좋은 집인지 아닌지는 살아봐야 아는 거고. 단발머리의 퉁명스러운 말에 파마머리의 눈이 커졌다. 왜요? 그 집 무슨 사정 있어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뭐 말할 것 없고. 얘기를 들어봐야 아는지 모르는지 알지. 얘기하셔도 돼. 이 나이에 말전주를 할까봐. 파마머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보았다. 단발머리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시니까 하는 말이지. 동력 아버지가 두 집 살림했잖아요. 회사 여비서하고 눈이 맞아서. 동력 엄마가 우울증으로 정신과까지 다녔어요. 집안 내력도 중요해요. 부전자전이라고 이런 말 할 건 아니지만. 세상에, 웬일이래? 어머나, 매운탕 나왔네. 어서 드세요. 다 지난 얘기죠, 뭐. 어쨌거나 서로 아껴주며 잘 살라는 얘기죠. 단발머리가 호들갑을 떨며 음식을 권했다. 옆자리의 젊은이들이 조용한 것이 아무래도 둘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요. 이게 다 저희들 잘 살라는 얘기지. 신랑 신부는 좋겠다. 평생에 제일 좋을 때다. 파마머리도 눈치채고 얼른 박자를 맞추었다. 옆자리의 젊은 친구들이 맥주를 시켜 건배하며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하자 둘 역시 긴장을 풀고 서슴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세상이 다 그래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앞에서는 점잔 떨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고. 남자들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안 돼요. 바람 피울 생각밖에 안 한다고요. 단발머리는 아직도 자신이 고집 세운 것 중에서 남편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버린 일이 제일 잘한 짓이라 생각한다. 남자 체면을 세울 수 없다고 남편은 투덜거렸지만 얼굴 번듯하고 마음 약한 남편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십중팔구 여자를 밝혔거나 술독에 빠져 지냈으리라고 그녀는 확신한다. 그녀의 아버지도 그랬고 큰오빠도 그랬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돈만 생기면 장터의 다방 여자를 찾았고 큰오빠는 죽는 순간까지 그놈의 술병을 놓지 못했다. 남자들만 그런가 어디?
여자들도 여유 있으면 딴짓해요. 잘생긴 남자한테 안겨 브루스라도 한번 쳐보지. 세상 색깔이 달라져요. 파마머리가 웃으며 눈을 찡긋거렸다. 그녀가 시장 한가운데의 나이트클럽에 드나든 것은 그곳 아가씨들에게 일수를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드나드는 제비들 몇과도 자연히 안면을 트게 되었다.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 후들거리는 잘생긴 제비 녀석에게 마음을 빼앗겨 화장품과 옷을 사느라 적지 않은 돈을 낭비한 적도 있었다. 녀석이 노리는 것이 그녀가 가진 돈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데다 마침 그때 턱수염 사기꾼놈에게 목돈을 떼이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지. 그대로 조금만 더 갔더라면 쪽박 차고 이혼당하고 그야말로 남은 인생 갑갑할 뻔했던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들은 이 엄마가 이래서 순진하다니까. 강남 엄마들 취미가 예쁜 제비 키우는 거예요. 돈뿐이나 있는 여자들은 다 그래. 신부 엄마도? 단발머리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질렀다. 현주 엄마랑 사귀던 제비를 내가 아는데? 파마머리가 악한처럼 입을 찌그러뜨리며 웃었다. 파마머리는 현주 엄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창피당한 것을 잊을 수가 없다. 그깟 2천만 원. 현주 엄마가 마음만 있다면 2억 원인들 융통해 주지 못했을까. 열난 김에 파마머리는 자신이 아는 제비에게 현주 엄마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었다. 어디 돈 좀 제대로 뜯겨보라지. 한 두 달 잘 나가는가 싶더니 제비 녀석이 날 샜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돈 얘기를 비쳤더니 현주 엄마의 태도가 돌변하더라는 것이다. 게다가 현주 엄마의 친정 조카라는 사내가 나타나 경찰이라고 으름장까지 놓았다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 현주 엄마와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몇 번 했을 뿐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도 않았다고 했다. 세상에, 사돈 맺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내 밝히는 여자를? 아니지, 내가 동료 엄마 친구로서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식장에 들어가 결혼을 뜯어말릴 듯한 단발머리의 기색에 파마머리는 아차 싶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또 흥분하신다. 내 얘기는 남자나 여자나 유혹을 느끼는 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솔직히 텔레비전에 잘생긴 탤런트 나오면 저런 남자랑 자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단발머리가 단호히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아니야. 내 남편 아니면 딴 마음 먹지 않았고 내 것 아니면 욕심내지 않았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나는 하늘에 맹세해. 단발머리가 눈물이라도 떨어뜨릴 듯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난 정말 바본가 봐. 식구들 밥해 먹이고 방구석 쓸고 닦고 남편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저축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허리띠 조이며 살았어요. 30년 지나보니 나 같은 바보 천치가 없어. 남처럼 떼돈을 벌기를 했나? 남처럼 인생을 즐겨보기를 했나? 이 엄마 정말 기특하다. 너무 착하다. 단발머리는 정말 억울하여 가슴이 막혀왔다. 파마머리가 대신 흥분해 주었다. 똑바로 착하게 산 사람이 왜 바보예요? 제까지 것들이 뭐 잘났다고? 이 나라에서 돈 벌었다는 것들은 백이면 백 다 감옥에 쳐 넣어야 돼. 죄 안 짓고 무슨 수로 돈 버는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현준에도 완전히 부동산 투기로 돈 벌었어요. 강동의 서민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건축회사 직원들 끼고 한꺼번에 다섯 채를 분양받더라고.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복덕방 끼고 되판 다음에 저희들은 쏙 빠지는 거지. 프리미엄만 몇천씩 챙기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런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에요. 그런 양심불량 인간 때문에 서민들 집 마련이 어려운 거라고요. 내 말 틀려요? 온갖 거드름 떨면서 돈 없는 사람 무시나 하고.
단발머리가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돈 없다고 무시당한 것으로 치자면 그녀만 한 사람이 또 있을까? 두어 달 전 망연회에서도 동료 엄마가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이 집 아빠는 정말 무골호인이야.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세상 걱정이 없잖아. 저런 양반 드물다니까. 무골호인이라니. 그게 남의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돈도 없는 주제에 살아갈 걱정도 않는 머리 쓸 줄 모르는 바보다 그 말 아닌가?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남편이었다. 고위 공무원에 의사에 사장만 해도 여럿인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벨도 없이 큰 소리로 웃어대니 그렇게들 얕보지 않는가 말이다. 아무데서나 실없이 웃지 말라고 주의를 주어도 남편은 그때뿐 변함이 없다. 그날도 집에 돌아와 한바탕 사나운 심사를 쏟아놓았건만 남편은 그야말로 무골호인처럼 선의로 한 말을 왜 꼬부장하게 듣느냐며 도리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내 맘 아는 이가 없어요. 없고 말고. 남편도 자식도 남이에요. 내 아픈 속을 몰라. 남이고 말고. 오늘 이 엄마랑 잘 통하네.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 파마머리는 단발머리가 고급 공무원 사모님은커녕 돈 한 푼에 벌벌 떨어 안전자리에 풀도 나지 않는 구두쇠 옆에 갖기는 해도 묵은 살림 처분하다 이번에도 남겨둔 뒤뜰의 새우젓 독처럼 곰삭은 맛이 있기는 하다고 생각했다. 단발머리는 파마머리가 부유한 변호사 사모님은커녕 술집이고 시장판이고 해집고 다니는 일수놀이 옆에 갖기는 해도 이리저리 본 것은 있어서 확 트인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이라고 딱히 꼬집을 수는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느낀 둘은 슬금슬금 말을 놓기 시작했다. 돈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야. 동료 엄마가 그 와중에도 남편 비위를 맞출 때에는 그 속이 속이겠어? 동창 모임에서 자기 남편한테 애교 떠는 꼴을 보라지. 콜걸이 따로 없다니까. 콜걸? 아, 콜걸. 오랜만에 듣네. 파마머리가 배를 잡고 큰 소리로 웃어댔다. 단발머리가 당황하여 조용히 하라는 시늉을 하자 파마머리가 버럭 화를 내며 불퉁거렸다. 눈치 볼 건 뭐 있어? 솔직히 요새 젊은 년들 콜걸 아닌 년이 어디 있어? 돈만 있으면 유부남이고 늙은이고 상관없다니까. 돈 없는 집 정실부인 않고 돈 있는 집 첩살이 하겠다는데 뭐. 현주도 그러더라. 우리 집딸한테 충고랍시고 하는 말이. 솔직히 인생 편안하게 살자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없지. 내 두 귀로 들었다니까. 사내 놈들은 안 그런가?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라는데 뭐. 동료기도 그래. 부모가 말린다고 재계집하고 헤어져. 서로 죽고 못 산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신랑한테 여자가 있었어? 모르셨어? 동료 엄마가 억지로 떼어놓았잖아. 여자네 집 볼 것 없다고. 그랬겠지. 멀쩡한 인물에 집까지 장만해 놓았으니 웬만한 아가씨는 눈에 차지도 않았겠네. 파마머리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주 신랑감과 자기 딸이 가까워졌더라도 결혼까지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임이 틀림없었다. 돈 있는 것들이 더해. 최고 학벌에 의사니 판사니 하는 것들. 처갓집에서 아파트 해주는 걸 당연한 줄로 안대요. 그러고는 할 말 없으니까 외갓집이 잘 살아야 자식들이 길을 편다나. 자존심이 없어. 그야말로 돈 받고 팔려가는 거지. 세상이 그런데 뭐. 파마머리가 단발머리에 말을 잘랐다. 나는 그 맘 이해해. 솔직히 나도 내 며느리가 아파트 해오면 좋겠더라. 돈 없고 집 없으면 인간 대우도 못 받는 세상이잖아. 우리 남편 집안이 옛날로 치면 대단한 양반이요. 양반이면 뭐해? 족보가 밥 먹여주나? 나더러 체면 안 차린다고
동기간들이 얼마나 해댔게? 동기간이 남만도 못해요. 남들은 오히려 젊은 여자가 생활력 대단하다며 칭찬해주더구먼. 벌써 옛날 얘기지만. 그녀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남편을 불러 집안 창피하게 고리대금은 왜 놓느냐며 화를 내던 시아주머니에게 파마머리는 지금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남편에게 땅뜨기 한 이랑이나 나눠주었던가? 부모로부터 내려온 전답은 장남 몫이라며 시아주머니가 독식하지 않았던가?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고생하는 재수에게 수고한다는 말은 못할 망정. 다른 동기간더러 상대도 하지 말라니 그것이 윗사람으로서 할 말인가 말이다. 동기간이 남보다 못하고 말고 저희가 살만할 때는 아른 채나 했나? 저희 힘들 때에는 안 도와준다고 화를 내고 행패를 부리고 그것들이 인간이에요. 단발머리는 바로 밑의 친정 남동생을 떠올렸다. 돈 좀 변통해달라는 말을 무시했더니 누나가 하도 구두쇠 노릇을 해서 조카 딸이 영양실조로 아이도 못 낳는다며 다른 동기간들에게 입질을 해댄 것이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로 꽂혔다. 스스로도 수백 번, 수천 번 곱씹은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행동이 사실 그러했다. 남편이나 아들을 먹이려고 쇠고기나 생선을 산 일은 있어도 딸을 위해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일부러 영양실조를 만들려고 딸을 그리 대했겠는가.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리 되었던 것이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그뿐. 제사 한번 지내지 않는 그 잘난 아들들을 감싸느라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딸들은 도둑년 타령을 해댔던 것이다. 정 싫다면 데려오는 거지 뭐. 다시는 상종 안 한다. 침 뱉고 데려오면 그뿐이지 뭐. 단발머리는 자신을 닮아 고집이 강하고 활달하게 웃는 법도 없는 딸이 한편으로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밉다. 시집을 갔으면 얼른 그 집 식구가 되어 같이 웃고 같이 어울려야지. 왜 그렇게 물에 뜬 기름처럼 겉도는가 말이다. 남의 집 며느리처럼 아파트를 해왔나? 보란 듯이 예단을 해왔나? 잘한 짓이 뭐 있다고 툭하면 집을 나서? 시집 온 지 몇 달이나 되었다고? 파마머리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에 그리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 돈 버느라 바쁜 것도 아니고 집에서 심심할 테니 시부모도 자주 들여다보고 살림 좀 하라는 말이 그렇게 억울했던가? 시부모 집에 와서 시누이 속옷 몇 번 빨아준 것이 자존심 상한다니. 아닌 소리로 시집 오기 전에는 구중 궁궐 공주마마라도 되었던가 말이다. 결혼한 지 3년인데 무슨 처녀 때 영양실조 타령이야? 살림하랴 까다로운 시부모 비위 맞추랴 힘이 들어 비쩍 말랐지. 시집살이가 오죽 매우면 애가 안 들어서겠어? 이건 딴 놈이 있는 거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남편이고 시험이고 우습게 알지. 시집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갈라서서 혼자 사는 것보다야 나을 테니 좀 더 견뎌보라는 거지. 그러다가 애라도 들어서면 이러구로 정 붙이고 사는 거고. 죽고 못 사는 놈 따로 숨겨둔 년이 결혼은 왜 해? 청대 같은 남의 아들을 왜 절름발이로 만들어? 영양실조고 우울증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는 못 먹고 컸어도 애만 잘 낳았네. 시어미가 툭 하면 복가되니 며느리가 골병이 들지. 시어미 성격이 어지간해야지. 시어미 때문에 못 살기는. 시어미 성격 더러운 덕에 저희들 전셋집이라도 마련한 줄 알라고 해. 저희가 한 푼이나 보탰어.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하루빨리 애를 가져야지. 아이 낳고 어느새 아장아장 걷는 걸 보면 이게 사람 사는 낙이로구나. 서로 포기하고 사는 거지. 서로 포기할 것도 없고 아장아장 걸을 것도. 아장아장? 그년한테 애까지 있었어? 그년이라니? 이 엄마가 어디다 대고 육두문자를. 애? 애가 들어섰대요? 둘은 깜짝 놀라 마주 쳐다보았다. 누가?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던 둘은 어색하게 웃음을 나누었다. 하여간 그 집에 시집 안 보내기 천만다행이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우리 딸한테도 그 신랑이 찝쩍거렸거든요. 파마머리는 얼른 얼버무리며 컵에 있던 물을 마셨다. 그럼요. 아무리 사내 녀석이 따라다녀도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니까요. 단발머리는 접시에 남아있던 단무지를 어적어적 씹었다. 까짓건 친정으로 돌아오면 하는 수 없는 것이다. 혼자면 어떤가? 여자 혼자 산다고 눈치 주는 세상도 아닌 것이다. 옆에 앉았던 젊은이들이 주섬주섬 일어났다. 위독과 가방 등을 챙기면서 그들의 시선이 둘에게 꽂히는 것이 이상스레 따끔하게 느껴졌다. 우리도 일어납시다. 그래야죠. 어머나, 벌써 2시 반이 넘었네. 둘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점을 나섰다. 화장실에 들렀다가 가는 것이 옳았다. 쉰 줄에 들면서 때도 없이 소변이 마려울 때가 있었다. 파마머리가 좌변기에 앉아 자신이 오늘 무슨 말을 했던가 하나하나 되새기기 시작했다. 뭐 별로 한 말도 없었다. 신부인 현주가 요새 아가씨라 발랄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것. 쌍꺼풀 수술을 한 것이야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굳이 둘추자면 현주 엄마의 제비를 안다고 한 것이 찜찜하기는 하지만 그건 역시 사실이니 시비 걸 일은 아니었다. 만에 하나 현주 엄마의 귀에 들어간다 해도 그쪽에서 함부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자기의 죄상이 드러나지 않는가 말이다. 일을 마친 후 파마머리는 변기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깨끗한 물이 콸콸 시원스레 쏟아져 내렸다. 그렇다. 허공으로 사라진 말들을 누가 주워 모을 수 있으랴. 그녀의 소변이 깨끗한 물에 휩쓸려 눈앞에서 사라졌듯이. 굳이 그것들을 따라가 봤자 지하 몇십 미터에 묻힌 정화조에서 수많은 다른 이들의 용변과 이미 뒤섞였듯이 세상 누구도 그녀의 말을 따로 골라내 그녀에게 들이댈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저 말뼈 같은 옆현내하고는 이름조차 나누지 않았다.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단발머리도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던가 점검했다. 말은 무슨. 신랑이 잘생기고 똑똑하여 아가씨들이 꽤 따랐다는 얘기와 신랑 아버지가 그 옛날에 한눈 한번 팔았다는 얘기 정도는 험담축에 들지도 않는다. 융통성 없는 자기 남편이나 얌전할까? 젊었을 때 한두 번 오입하지 않은 사내가 어디 있겠는가? 그녀는 손바닥에 물비누를 따라 열심히 거품을 낸 후 양손을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었다.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득실되던 수많은 세균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상쾌했다. 비록 화장실이지만 숨도 크게 쉬어 폐 속의 더럽혀진 공기를 갈아채웠다. 신세 한탄을 해댄 끝이라 그런가? 결혼식장을 올 때 느꼈던 우울한 심사가 훨씬 편안해진 느낌이었다. 동력이 부모가 그녀의 말을 듣는다 해도 걱정할 일은 없었다. 고위 공무원의 부인으로 행세했으니 흉을 본 여자가 그녀임을 어떻게 알겠는가? 자신도 머리를 좀 볶아볼까? 단발머리는 이리저리 턱을 돌리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서너 명의 여자들이 화장실로 몰려들어왔다. 음식도 좋고 식장도 멋있더라. 신랑 신부도 너무 예쁘고. 하객 1인당 경비가 10만 원은 될걸? 아까워. 그 돈이면 없는 사람들 몇십 명은 먹을 텐데. 몇십 명이 뭐야. 천 원짜리 국수로 치면 100명분이다. 너무 호화판이야. 꽃도 지천이니 예쁘기는 한데 그것도 돈이 얼마냐고. 하루만 지나면 죄에 내버릴 것들을. 결혼이고 장례고 간소하게 해야 해. 요란뻑적지근하게 결혼한다고 다 잘 사나? 화장실을 빠져나온 파마머리와 단발머리는 걸음을 재촉하며 혀를 둘렀다. 세상에, 저 악담하는 사람들 좀 봐요. 아무리 혼주가 옆에 없기로서니. 남의 결혼식이 와서 비싼 점심 얻어먹고 하는 소리라니.
참 희한하게들 심사가 꼬였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점잖게 나누면 좀 좋아요. 할 얘기가 없으면 수째 우리처럼 아무 말 말든가. 기본 교양이 없다니까요. 저러려면 남의 잔치에 왜 오냐고요. 둘은 오늘 서로 나눈 말들이 절대로 새어나가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세요. 둘은 손까지 흔들며 산뜻하고 우아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파마머리는 그 길로 폐백실을 찾았다. 마침 신부 엄마가 폐백실 바깥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파마머리가 두 팔로 신부 엄마를 감싸 안았지만 신부 엄마는 무엇이 바쁜지 딴청을 부렸다. 그간 일로 기분 나빠할 속 좁은 파마머리가 아니었다. 얼마나 수고 많았어. 현주가 이렇게 시집 잘 가다니 내 딸 가는 것보다 더 기쁘네. 나는 밥도 못 얻어먹었수. 딱 5분 늦었는데 식장에도 못 들어가게 하잖아. 식권이야 받았지. 속이 안 좋아서. 내가 원래 신경성 위장이잖우. 단발머리는 호텔을 빠져나와 지하철로 향했다. 한 푼만 주세요. 끝없이 머리를 조아리는 거지에게 오랜만에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후회했다. 돈도 돈이지만 신문에서던가 거지 뒤에 검은 조직이 따로 있어 그 사람들이 돈을 채워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거지에게 온정을 베풀지 말아야 그런 벼룩의 간을 빼먹는 조직도 이 땅에서 사라질 것 아닌가. 지하철 검표기를 지난 후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남편은 휴일 당직으로 아침 일찍부터 동사무소에 나가 있었다. 나예요. 결혼식 참석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럼 잘 끝났지. 부조도 전하고. 얼마는 무슨 형편대로 하는 거지. 동력인 애가 돈 없어서 결혼 못 시킨대요? 끊어요. 전화요금 올라가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백화점 매장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웬 아줌마 둘이 마주쳤다. 오랜만이에요. 그때 봄이던가 결혼식장에서. 봄에 입었던 회색 상의를 단발머리가 그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면 파마머리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아, 그 엄마구나. 안녕하셨어요. 반가워요. 단발머리 역시 그녀를 금방 알아보았다. 새빨간 입술에 새빨간 손톱, 군데군데 자주색으로 물들인 파마머리라면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해도 손쉽게 골라낼 수 있을 터였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위장이 안 좋으시다고 했잖아. 기억력도 좋아라. 머리가 정말 비상하시네. 바깥 어르신도 안녕하시고요. 그들은 매장의 이곳저곳을 같이 돌며 신나게 웃고 떠들어댔다. 파마머리의 말대로 전생의 연이 없으면 이렇게 또 만날 수는 없을 것이었고 단발머리의 말대로 좋은 기운이 서로 화답하여 잠깐 보았는데도 이렇게 반가운 것이었다. 웃음이 잦아진 후 먼저 입을 뗀 사람은 이번에도 파마머리였다. 그때 걔네들 갈라섰잖아요. 아시지? 알죠. 몇 달도 안 되어 무슨 짓들이래.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치렀으면 잘 살아야지.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사단이 났다던데 뭐. 신랑이 이중생활을 했다면서요? 어느 신랑? 동력이가? 나는 모르는 일인데. 단발머리의 눈이 커졌다. 파마머리가 단발머리의 어깨를 다정스레 토닥였다. 마음도 고우셔라. 하지만 가릴 걸 가려주셔야지. 온 세상이 다 아는 얘긴걸. 뭐가? 난 정말 몰라. 신랑이 신혼여행에까지 여자를 달고 왔다던데 뭐. 그런데도 순진한 현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들어와서도 자꾸 외박을 해서 뒤를 밟았더니 회사 바로 옆 아파트에다 멀쩡히 살림을 차렸더라잖아. 회사의 사장 여비서하고 현관문을 여는데 신랑하고 똑같은 사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나오더래요. 현주 집에서 항의를 하니까 신랑 어머니가 남자가 다 그렇지 요란도 떤다며 화를 내고
그런 떡 해먹을 집안이 세상에 어디 있어? 동력이 내가? 정말 모를 소리네. 내가 들은 얘기로는 신부 쪽 문제던데. 뭐라고 들으셨는데? 이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지만. 단발머리가 파마머리에 귀에 대고 속삭였다. 신부 엄마가 콜걸 출신이라며? 하필이면 신랑 아버지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잖아요. 뭐라고? 파마머리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단발머리가 파마머리의 팔을 지그시 잡았다. 상견례 때 동력 아버지가 왠지 낯익은 얼굴이다 싶었대요. 신부 엄마가 얼굴을 다 뜯어고쳐서 긴가민가 했다잖아. 사돈지간에 이런 일이 있다니 해외 뉴스감이잖아요. 그럴리가. 신랑 아버지야 워낙 바람둥이라니 그렇다 쳐도 현주 엄마가 왜 몰랐겠어? 그리고 만이 하나 정말 그런 사이였다면 아이들 결혼을 진행했겠어? 상대한 남자가 한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아니에요. 현주 엄마가 무슨 콜걸. 그 엄마 친정도 얼마나 부잔데? 꼭 돈 벌려고 그 짓 하나? 신부 엄마가 원래 한 남자로는 만족을 못한다더구먼. 그런 체질이 있대. 이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밝힌다는데 뭐. 남편도 벌써 알고 포기한 지 오래고. 그러니 딸이 맥없이 이혼을 당하는데도 부모가 말 한마디 못했지. 다 무슨 소린지. 하여간 현주 엄마가 콜걸 출신은 아니야. 콜걸이라니. 콜걸은 아무나 하나. 인물이랑 몸이 받쳐줘야 흉내라도 낼 거 아니야. 장롱 다리에 쟁반만한 얼굴. 아무리 늙었어도 지금 현주 엄마를 보면 몰라요. 그래요? 나는 신부 엄마를 못 봤으니까. 신랑 아버지가 늙은 제비라면 또 몰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둘은 백화점 승강기 앞 둥그런 소파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단발머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러 사람 입을 거쳤으니 얘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그런데도 다들 그러니 뭐 어디서 죄에 들었는지. 파마머리가 다시 물었다. 신랑이 딴살림 차렸다는 얘기는 정말 아니에요? 그거야 또 모르죠. 동력이네 쪽에서는 들은 바 없지만 딴살림을 차렸다 한들 동력이 부모가 자기들 입으로 말하겠어요? 그게 이혼 사유라면 숫제 낫겠네. 오호라, 그런가 보다. 겹쳤을지도 모르지. 안 그래요? 단발머리가 무릎을 치며 말을 이었다. 며칠 전에 동력 엄마를 보았는데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사돈집 잘못으로 결혼이 깨졌으면 그 엄마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이쪽도 지은 죄가 있으니 같이 덮은 게지. 파마머리도 어렵사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현주 엄마도 수상한 점이 있기는 했어.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뭐라더라? 아이들이 헤어진 데에는 부모들이 경솔하게 행동한 점이 있었다던가. 어머나, 현주 엄마가 진짜 그런 여자야? 단발머리가 파마머리에게 바짝 다가앉았다. 애들 결혼식 날 말이에요. 일식집에서 잔치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수군거려서 다 퍼졌다던데. 얘기한 사람 혹시 봤어요? 우리도 일식집에서 먹었잖아. 그랬죠. 우리는 그런 사람 못 봤잖아요. 일식집에 방이 있었던가? 안쪽으로 방이 있었죠. 아, 방에서 얘기를 나눈 모양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봤지. 단발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파마머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또 뵈어요. 둘은 정중히 인사했다. 각기 등을 대고 반대편 길로 걸어갔다. 파마머리는 혼자 중얼거리느라 정작 들르려는 80% 파격 세일 의류 매장을 그대로 지나쳤다. 멍청한 옆했네. 방에서 조용히 얘기했으면 딴 사람이 어떻게 들었겠어? 누군가 홀에서 잘난 체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겠지. 그런데 현주 엄마가 정말 그렇게 남자를 밝힐까?
뚱뚱한 몸매에 이중턱에 참 인생 즐겁게 사는군. 그러니 내가 그 애송이 제비 녀석을 소개해줬을 때 얼마나 가짜났겠어? 경찰이라며 나타난 그 친정 조카도 현주 엄마 애인이었던 거 아니야? 만일에 그렇다면 내가 소개해준 제비 녀석과도 아무 일 없었을 리 없지. 아니 그럼 이 제비 녀석이 현주 엄마랑 짜고 나를 속였단 말이야? 파마머리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어 자신이 아는 제비 녀석의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단발머리 역시 걸음을 옮기며 혼자 중얼거렸다. 학원 날 미장원에서 갓 나온 머리에 새빨간 매니큐어라니 저 여자 정체는 대체 뭐야? 그런데 동혁이는 정말 딴살림을 차려 아이까지 낳았을까? 아이까지 낳은 놈이 부모가 반대한다고 헤어져? 어쨌거나 동혁 엄마는 손해 없네. 며느리 하나 내쫓고도 며느리의 손자까지 생겼으니 버젓하게 내세울 수 없겠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바람 피우는 것까지 빼닮았으니. 동혁 엄마가 그 처부의 집에 쳐들어갔던 때가 동혁이를 낳은 후였는지 낳기 전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더란 말이 동혁이 얘긴지 동혁이 아버지 얘긴지 요새는 듣고 돌아서면 헷갈리니 원. 그런데 동혁 엄마는 왜 자식까지 낳은 며느리를 내치려고 했을까? 동혁이도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혹시 동혁이가 그 여비서의 아들? 그럴 수도 있겠다. 동혁이랑 동혁 엄마 얼굴이 완전 딴판이잖아. 어머나, 그걸 왜 몰랐지?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 둘을 그렇게 매정하게 찢어놓았지. 처부의 자식이라 하는 짓이 그 모양이다 식으로 아픈 데를 쑤셔대면 동혁인들 별 수 있었겠어? 이제야 의문이 풀리네. 앞뒤가 딱딱 맞아 들어가네. 따지고 보면 동혁 엄마도 안 됐어. 돈 있으면 뭐해? 처부의 아이 키우면서 평생 남편 바람 피우는 꼴이나 보고. 가만히 있자. 딴 엄마들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알려줘야 하고 말고. 그래야 불쌍한 동혁 엄마한테 신뢰를 안지. 실수들 할 뻔했잖아. 단발머리는 바삐 휴대폰을 꺼내들었지만 남편의 고교 동창 부인들의 전화번호를 입력해두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그녀는 반다름질 치기 시작했다. 얼른 백화점 슈퍼에 들러 미끼 상품으로 내놓은 뱃자반을 산 다음 또 얼른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야만 했다. 어떤가요? 재미있고 황당한 이야기였죠?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 이 작품하고 유사한 이야기였던 어떤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백가흠 작가의 단편소설 그리고 소문은 단련된다는 작품이요. 그 소설처럼 이 소설도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 돌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너무나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죄 중에 구업이 제일 나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보를 말하는데요. 가벼운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사람들 사이를 떠돌면서 살이 붙고 또 엄청나게 큰 괴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의 90%는 대부분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공상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말하는 사람이 뇌피셜에서 시작해서 뇌피셜로 만들어진 순수한 상상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소문들의 속에서 진실을 확인해 볼 생각도 없고 또 확인해 볼 필요도 의지도 느끼지 못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누군가 옮긴 말을 듣고 나도 흥미삼아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냥 재미삼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십거리처럼 주절주절대고 싶었던 저질스러운 욕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소문은 살이 쪄갑니다. 그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될 누군가에 대한 배려는 아예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그저 그 자리가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파마머리와 단발머리 두 사람은 현준애와 동혁이네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현준애와 동혁이네에 대해 깊이 있는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꿀리기 싫어서 자신들의 실제 생활을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기 시작하는데요. 급기야 그 거짓말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와 신랑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서도 아주 악의적인 허무맹랑한 말들을 지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입을 떠나면 공중으로 퍼진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두 사람 덕분에 젊은 부부는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하, 참 어이없고 황당하죠? 네, 이 소설을 그냥 재미난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하고 덮어버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조금은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내가 무심코 별 생각 없이 한 어떤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그 친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진 않았었는지 또 내가 내뱉는 몇 안 되는 말들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들진 않았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파마머리 여자와 단발머리 여자처럼 내가 했던 말들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네요. 부끄럽게도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누군가에 대한 말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입이 근질거려서 무언가라도 한마디 하고 싶다면 이왕이면 좋은 말을 너무 과하진 않게 거짓을 보태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품성이나 인성 또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입으로 짓는 죄는 좀 덜 짓게 되지 않을까요? 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윗마을 혼인잔치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